이 사람들이 풍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통령실을 옮길 만큼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풍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여겨지는 거예요. 오방에 심취한 자들에게 장악된 용사는 정체불명의 다섯 구조물 도대체 무엇을 위해 설치되었는가? 그 흔적은 무엇 때문에 찾아볼 수 없는가? 주술적 해석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윤석열 정부의 기괴한 움직임. 서울의 소리, 대통령 청사 앞 다섯 구조물의 미스터리. 그 두 번째 이야기.